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2월 4일 목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증시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실업지표 개선과 부양책의 하원 통과를 인해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08% 상승했고요. S&P 500은 1.09%, 나스닥은 1.23% 각각 상승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1.8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상승했고 1개가 하락했는데요. 금융이 2.2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IT가 1.55%, 산업재가 1.1%, 그리고 에너지가 1.08% 상승하면서 4개 섹터가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소재 섹터로 0.5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임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연일 급등하던 종목들이죠. 게임스탑이 오늘 41.26% 하락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도 2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 역시 26.53%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치아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12.6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류 및 생활용품 업체인 엘브랜즈,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인 페이팔 홀딩스, 공구 업체인 스냅온, 통합 IT 솔루션 업체인 CDW, 보험 업체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그리고 동종 업체인 메트라이프, 제약 유통 업체인 아메리소스버겐, 의류 업체인 PVH, 그리고 항공운송 업체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은 모두 오늘 발표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통신용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8.8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종이포장 솔루션 업체인 인터내셔널 페이퍼, 산업용 가스 업체인 에어 프로덕츠 앤 케미컬스, 건강보험 업체인 시그나, 가정용품 업체인 클로락스, IT 컨설팅 업체인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솔루션즈,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인 쿼버, 리튬 업체인 엘버말, 진단정보 서비스 업체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스, 그리고 산업용 설비 및 솔루션 업체인 아이덱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크게 실적이 부진했던 종목들이 역시 오늘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 장세를 보였는데요. 애플은 2.58% 상승했습니다. 현대기아차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제휴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보도 때문인데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0.41% 하락했습니다. 파이퍼샌들러가 동사의 클라우드 매출이 2030년에는 3천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또 목표 주가 $300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에 목표 주가는 $375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실적 발표 후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늘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존닷컴은 0.56% 상승했는데요.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4,075에서 $4,350로 상향 조정했고요. 키뱅크도 목표 주가를 $3,500에서 $3,7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는 $3,860에서 $3,940로 상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3,900에서 $4,200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아마존은 실적 발표 후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0.26% 하락했습니다. 전전일 실적 발표 후에 어제 급등했는데요.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이고요. 서스퀘아나가 목표 주가를 $2,000에서 $3,000로 상향 조정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2050달러에서 2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트러이스트가 2100에서 2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에버코어 ISI는 1875달러에서 24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증권이 1700달러에서 2400달러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0.06%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개별 이슈가 없었고요. 테슬라는 0.55% 하락했는데 애플과 아마존, 포드모터, GM 등이 전기차 시장에 입성한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동향을 살펴보면 애플은 0.18% 하락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2%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도 0.02% 하락 중인데 반해서 알파벳은 0.03% 상승 중입니다. 페이스북이 0.07% 그리고 테슬라가 0.18% 각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치아 교정장치 업체인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오늘 12.63%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A, L, G, N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4% 증가했고 EPS는 70.6%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치아 교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3분기부터 4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동일하게 또 실적을 발표했던 헬스케어 장비 업체인 BDX는 2.3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장마감 후에는 0.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통신형 반도체 업체인 퀄컴입니다. 오늘 8.83%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Q, C, O, M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67% 상승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11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 6개월간 주가가 48%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차익 매물이 다소 많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업체인 코보도 4.7% 하락했고요. 스카이웍스 솔루션즈도 0.2% 하락했고 AMD도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는 모두 좋았습니다. 퀄컴은 장마감 후에도 0.03% 추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입니다. 페이팔 홀딩스가 오늘 7.3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PYPL이고요. 전일 장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28% 증가했고 EPS는 25.6%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2% 급증했습니다. 또한 2021년 가이던스에서도 결제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이베이가 5.31% 상승했고요. 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자가 3.92%, 메스터카드가 2.41%, 그리고 신용카드 업체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3.7% 상승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또 금리 상승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퍼 홀딩스는 장마감 후에는 0.2%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가스 업체인 에어프로덕츠 앤 케미컬즈가 오늘 7.1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 P, D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면서 전망치를 상회한 반면에 EPS는 0.9%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 증가분은 환율 효과로 분석이 되고 또 순이익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에 주가가 큰 폭이 하락했고요.
더불어서 2021년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난 1월 말에는 배당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실적 부진과 배당금 발표라는 이 다른 메시지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가스 업체 말고 또 오늘 제약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도 0.7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워크앤컴퍼니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자,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컬즈는 장마감 후에는 0.2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버진그룹의 스펙주입니다. VG 애퀴지션이 오늘 31.03%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VGAC이고요. 유전체 전문 기업인 23andMe와 합병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소비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직접 제공하는 업체인 23andMe는 지난 1월 말에 이미 합병 논의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약 12%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건강보험 스타트업 업체를 스펙을 통해서 합병해서 상장한 클로버 헬스가 오늘 12.33% 급락했는데요. 이유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클로버 헬스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된 소송 등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스펙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점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VG 애퀴지션은 장마감 후에 1.42%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ETF도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WM이고요. 2.25%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02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0년 5월 블랙락이 출시해서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624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플러그 파워로 0.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소연료전지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IWM은 장마감 후에도 0.22%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섹터의 ETF죠.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F가 2.42%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65개 금융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1998년 12월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292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로 13.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6%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디티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를 살펴보면 United States Natural Gas Fund LP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NG이고요. 7.2% 급등했습니다. 천연가스 근월물 선물과 천연가스 스왑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7년 4월 US 커머디티 펀드가 출시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6천만 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 선물에 50%가 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메리카 지역의 날씨가 극히 기온도 떨어지고 눈이 많이 오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한 것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장마감 후에는 주가의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4일 목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